오늘 꽃샘추위는 왔는데요. 봄은 더 성큼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요. 오후 제가 잠자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인데 지금 현재는 9시 반입니다. 이 시간에 사실 제가 자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부터는 주경야독을 분명하게 할 겁니다. 아침에는 낮에는 농사 짓고 새벽부터 낮에는 화날 때는 농사 짓고 저녁 때는 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제가 이제 조금 하나씩 하나씩 같이 입과 행이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메일이 한통 왔더라고요. 뭐 메일은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분인데 그 대학 때 한시를 전공하셨나 봐요. 저도 이제 한문학과 한시를 전공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시를 하나 붙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글이 아주 명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한시의 맛이 어떤 건지, 그 한시의 멋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 순수한 우리 시와 또 한시는 그 글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내온 한시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좀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음이라 그랬어요. 우연히 이제 읍조렸다 이 말이거든요. 갑자기 우연히 그러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거를 시를 읽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증이라는 건 붙일 증자거든요. 증여한다 이런 맛인데 그러니까 붙였다 누구? 승주 승한테 그러니까 승주 스님한테 내가 이거를 한시를 붙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메일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그 동영상 가운데서 까치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바람 부는 날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뜻이 한시가 생각이 떠올랐다 이러시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효등설야 조금불 이렇게 했어요. 자, 요 4자를 한번 끊어볼게요. 보통 한시는 7자죠. 7자, 7자씩 돼 있어요. 효등, 그러니까 새벽 효자고 이제 이거는 등잔불을 할때 등이에요. 근데 이거 촛불도 되거든요. 새벽 촛불, 새벽에 촛불이 켜져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눈 내린 밤새 눈이 내린 날 내린 새벽 촛불에 이렇게 새벽에 촛불을 켰는데 초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금부처님이 그 촛불 사이에 이렇게 비친다는 거죠. 이렇게 비치고 종일 엄비 망 북애로다. 그러니까 종일이라는 거 마칠 종자에 날일자니까 해가 마치도록 이러니까 하루 종일 이 말이야. 하루 종일 종일토록 엄비. 이거는 닫을 엄자고 가리다 닫다 이런 의미예요. 엄자가 이 비자는요. 살인문 빗자예요. 살인문 게 우리 보통 보면은 시골에 보면 대나무나 이런 나무로 해갖고 이렇게 한문 있잖아요. 설기설기 해놓은 문을 비라 그래요. 그래서 엄비 종일토록 그러니까 살인문을 닫고 그러니까 북쪽 언덕을 바라보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일토록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종일토록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날씨도 막 겨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적이 끊어진 상태. 인적이 끊어진 상태니까 그냥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집 쪽으로 보면은 북쪽 언덕은 계곡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북애를 갖다가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랬냐? 물소리를 이제 듣는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해 볼수 있는데, 이 시상에서 보면은 북쪽 언덕을 그냥 바라보네. 이런 말이에요.
무유 혹은 있지 않다 이 말이고 있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뭐가 있지 않아? 그대를 부르지만 그대 군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통 보면 옛날에 그 님의 침묵 같은 것도 보면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헤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 거기서 말하는 한용운 시에서의 님은 임금도 될수 있고 부처님도 될수 있고 그리고 내 부모도 될수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님도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님은 자 저는 이것을 님을 갖다가요. 이게 저한테 보낸 글이니까 제 마음은 어떠냐면 내 불성 자리, 내 성품 자리를 나는 불로 쓸것 같아요. 그냥 승주야 이러면 대답하는 그 본성 자리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대를 부르나 대답하는 이가 없고. 이런 말이에요. 대답하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이 끊어진 곳이니까 뭐 누구를 스님 이렇게 불렀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불러도 내가 본성 자리 승주 이렇게 불러도 대답하는 이는 없고 청하여 더불어서 즐길 이는 없다. 청하여나 이제 부르나 청이라는 것은 어떤 아, 누구누구를 이제 이렇게 청하여 부른다는 뜻이죠. 청하였으나 즐길 이, 같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즐겁게 같이 맞이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를 부르나, 그대를, 불러 청하나, 더불어 즐길 리가 없고, 있음이 없고 하는 것은 없고, 이런 말이죠. 수시, 산작, 설, 외로울 고자죠. 고해.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산작이라는 거, 이게 작자가 까치작자거든. 그때에, 딱 그때에 이제 산까치가 딱 와가지고는, 산까치에게, 그때에 이제 산까치에게 외로운 그 회. 그 마음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마침 이제 온 거예요. 수시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부르려고 하나 대답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산까치에게 그냥 외롭게 그 마음을 내가 설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 쉬우려면 쉽고, 어려우려고 하면은 참 어려운 것이 한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 옛날 같으면은 참, 물한잔 동동 차한잔 띄워놓고 서로 이렇게 한시를 서로 나누면서, 아, 그대는 어떠한가? 이 풍진 세상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잔을 띄우고 말을 하면 대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한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풍류와 낭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언제 쓰셨느냐 이렇게 보니까 중앙에 어떤 그런 이제 기차선인 것 같아. 철마에서 철마를 주차 달리면서 이제 이 우연히 읊조리게 됐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중앙선 철마를 달리면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자유롭게 시상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저도 이렇게 또 한시를 좋아하고 하니까 가끔 그냥 이렇게 한글로 끄적거리는 건참 좋아했는데 저도 이렇게 한시로서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써서 나도 이걸 내가 쓴 한시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목자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온 편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그냥 쫓기지 않고, 뭐, 쫓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숭주 읍조였습니다.